이거 편해요? 뭐가? 아,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부스러지거나 날아다니지 않잖아. 그래서 아직 안 말랐는데. 아, 이 노래 그래. 유튜브에 별게 다 나오던데요. 아, 캐릭터송 돈 내고 듣기 싫은데 하고 캐릭터송 쳤더니 다 나와요. 유튜브에 캐릭터송 다 있어. 네, 시범 중. 왜요? 네. 겁나 편하겠다 이거. 컴마나 테두리 다른 색으로 칠할 때. 묘사하는 게 아니라 밝은 어둠만 구분해 주는 거 이렇게. 무슨 말이야? 수채화 배울 때도 붙잡고 남기지 말라고 했었어. 어떻게 수채화 때 붙잡이 안 남아? 회화할 때.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. 수채화 때 붙잡이 안 남는 건가요? 그건 수채화가 아니야. 초등학생인 나한테 너무 강한 걸 요구하셨어. 어디서? 동해미소. 전에 홍대 다니던 쌤 나가고 다른 쌤들한테 그 쌤이 더 잘 그리긴 하거든요. 애들 가르치는 재주는 없었어요.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. 붙잡고를 안 남기게 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되나요? 그것부터 먼저 가르쳐 주시고 지시를 하죠라고 해야지. 초등학생이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? 그냥 시킨대로 했죠. 초등학생 때도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. 그때는 그나마 나았어요. 좀 제가 멍청해서 그렇게. 지금은 너무 얇아졌어. 지금 다른 노래 들으면 안 돼요? 왜? 제 노래. 어, 좋은데. 약간 지루해요. 그럼 8월달 생일자 천수 들어가요?
8월달 전화했네. 네, 8월달 생일자. 조사해야지 일단. 확인을 해봐야지. 일단 천수민. 예슬이도 3월. 그래서 내가 선물을 못 줬구나. 8은 맞아, 8일이. 아, 8월 3일이라고 기억했나요? 아, 진짜? 아닌데. 그럴 리가 없네. 그때 너 나 생일 축하한다고 하시지 않았어? 카톡으로? 언제? 카톡으로 해줬어. 생일 축하한다고. 3월 8일. 그 가수 속에서. 그래? 좀 더. 기억 안 나? 어. 미안. 예슬이 기억력이 좋네. 아니야. 내가 나쁜 거구나. 아니야. 쓸데없는 거 아니야. 아니야. 정작 해야 될 공부 같은 거 잘 못하는데. 그건 모두의 공부 아니야? 쌤은 공부하셨어요? 잘못했다. 아예 몰라. 소민쌤 옛날에 반전비 있었다는. 지금은 유튜브에 녹음되고 있어요. 아무도 안 봐요. 구독자가 160명 되네. 가끔 보겠죠. 이러지 마. 봐요? 일주일에 한 너댓 명씩은 계속 구독자가 생겨. 정말요? 안 올려도 나중에 빚 좀 해주세요. 뭘? 촛불 깔았잖아. 응. 그 다음에 밝은 어둠을 구분해주고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어둠 포인트만 찾아주면 돼. 네. 근데 장화홍련이 그렇게 대박이었어요. 그때 그 당시에 인기 많았어요? 아, 일단 음악이 너무 좋았어. 만약에 그... 음악만 좋았는데. 무슨 음악만 좋아. 영상도 최고였는데. 스토리도 되게 좋았고. 트랜스포블을 보면서 응? 아 이거 뭐 스토리가 없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. 그래요? 어, 아니 그러니까 그 영화마다 이해도 봐야 될 포인트가 있잖아.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장학년은 아마 그거 같아요. 제가 나 학교에서 봐서 계속 끊기고 그랬거든요. 아 별로지. 그거는 밤에 심야에 응? 심야 영화에 야간에 진짜 사람 많이 없을 때 딱 혼자서 딱 봐야 진짜 되게 좋지. 나 그거 예전에 강남 메가박스에서 봤거든. 역삼에 있는 심야 영화로. 아 감동이었어. 그 막 감동에 막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. 막 그 충격과 감동과 막 이거야. 근데 네, 충격적이긴 한데 너무 좋았었어. 결말 보고 헐. 이해가 안 갔어요.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. 그리고 요거 뭐야 학교에서 봤다며. 결말을 봐도 이해가 안 가. 안 되지. 학교에서 보면 안 되지. 언제 나중에 냉동실 같은 데 갇히는 건 도대체 뭐야. 펜? 여기요.
그때 이제 외곽 형태 정리를 좀 해주는 거예요. 깨끗하게. 네. 어차피 채색이 다 되고 나서 붓펜이 들어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지금 이제 정리해주는 걸로 보는 거니까. 아직 안 말라서 잘 안 먹기는 해요. 말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없으니까 일단. 시간 말려. 불투명이니? 펜 많이 안 쓴다고 그랬나? 저요? 응. 많이 쓰는데. 맨날 쓰는데. 그래. 땡. 누구 얘기해야 되는 거야? 또 딱 어떨 때만 쓰고 거의 안 쓴다는 친구가 있어서. 아, 그래요? 응. 어둠 처리할 때. 펜 산다 할 때 붓펜으로 따는 거야. 기분이 대단하다. 그러면 평소에 붓펜 안 쓰면 뭘로 썼던 거야? 라이너. 제 친구는 학원에서 펜을 못 쓰게 하는 건데. 왜? 네? 글쎄요. 타 학원이라 이해가 안 가. 그런 데가 있어. 왜냐면 선생님이 안 쓰거든. 근데 걔가 그래가지고 붓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안쓰러웠는지 글씨는 펜으로 써 이랬대요. 걔 수채화를 먼저 하고 나중에 펜을 따는 거 같다. 어. 상관없어. 어떻게 해야 돼? 결과가 좋은 거. 우리랑 비슷해. 돌리지 못하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네. 그림 막 돌려가면서 그려야 되는데. 왜 안 돌리세요? 카메라 고정되어 있잖아. 제가 들고 있을까요? 아니, 아니. 그러면 불투명 그거예요? 어떤 관점인데? 불투명? 그러니까 이걸로 막 너무 무리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야. 밝은 어둠만 구분해 넣는 거야. 아, 그리고 붓펜으로 확 따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. 전체적으로 초벌 딱 넣고 그림자 잡아주고 어둠 포인트 넣어주고 붓펜이나 라이너 같은 걸 이용해서 다 말랐을 때, 지금 안 말랐기 때문에 막 안 먹는데 다 말랐을 때,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야 돼. 셀채색이에요. 응? 오,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래.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하지. 그러니까 이거를 막 뭐 덩어리 만들고 하면은 시간 안에 못 끝내. 절대 의미도 없어 사실. 내가 하이라이트 포인트 같은 거 이렇게 넣어줘.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. 귀 있는데 윗면이나 입술 있는데 그 다음에 턱 있는데 턱 있는데 측면부
신기하다. 완전 상업병 같지 않아? 그런 식으로 한 거지. 이런 노래 들으면 손 빨라지는데. 노동요. 누군가 쳐들어올 때 같아. 몰래 쳐요. 알겠죠?